자, 저번에 제가 그 삶았던 그 옥수수죽 끓여 먹으려고 했던 이 파, 모기가 요거를 가지고 숲에 심으러 왔습니다. 자, 과연 여기다 심으면 모기가 너무 많아요.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, 여기다가 심어도 안될것 같고, 저기. 네, 아무도 없는 여기다가 일단 뿌려놔 보겠습니다. 아, 이래 뿌려놓으니까 뭐 콩인지 비비탄인지 누가 알겠습니까? 아무도 모릅니다. 자, 참고로 이거는 바이오탄입니다. 오해하지 마시기로. 다 뿌려, 다 뿌려, 다 뿌려. 자, 바이오탄 요건데. 섞어놨습니다. 섞어놨고 앞으로 이 바이오탄이 어떻게 섞는지를 제가 몇달 동안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년이 지났습니다. 1년 뒤에 그 바이오탄이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가 봤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분해가 다 되지 않고 비비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이 제가 뿌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뿌려놨는데 1년 동안 비도 많이 맞고,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흔히 야외에서 게임을 할때 비비탄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, 1년이 지나도 이 비비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바이오탄을 쓴다고 하더라도 분해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이오탄이 1년 안에 분해가 될까라는 주제로 1년간 한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. 그러면